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또 제 배를 또 다 관찰하시고 아니 제가 뭐 사실 저는 뭐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공부하는 게 그냥 취미 아닌 직업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또는 연구실에서 앉아서 크래커나 이런 과자 먹으면서 뭐 읽어보는 게 취미다 돼, 뭐 취미가 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밖에서 또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냥... 자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파웰이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또 페이스북도 심상치 않고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아마 파웰 얘기는 앞에 장선임 매니저께서 잘 말씀하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장 출발 상황은요. 네. 약간 플러스 예상이 됩니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예.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부터 확인해 보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 $1,200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다가오는 빅5의 실적 관전 포인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주유수가 3주 연속 올라간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 여유 많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래도 우리 아시잖아요. 네.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백미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라는 걸 모두 의심 안 하는 게 본부장님 들어오실 때 동접자가 급속히 는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본부장님 시간에 맞춰서 딱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시간을 어겨가지고 아까 순간 뭐... 아, 그렇군요. 네. 하여간 뭐 다행스러운 게 네. 제가 아침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침은 너무 제한된 거예요 시간이 네. 다음 줄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빠르게 하는데 그나마 저녁 시간은 제가 마지막이니까 편하게 한번 진행해 네. 보겠습니다. 저도 편합니다. 자 코로나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잠깐 볼 건데요. 지금 전고점 16만 5천 명에 나왔던 1일 확진자가 지금 8만 명까지 내려오면서 약 50% 감소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감소할지는 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감소세가 좀 뚜렷하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만약에 추가 접종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확진자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올 연말 내년 초가 되면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을 종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시장 흐름을 볼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죠. 주간에 대한 3대 지수 변화를 볼 건데 10월 1일 날, 10월 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다 금요일마다 제가 체크한 건데요. 네. 10월 1일 날 금요일 날 다우가 1.4% 마이너스, S&P 500이 2.2% 마이너스, 나스닥이 3.2% 마이너스 나면서 굉장히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가 네. 갑자기 10월 8일 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 다음 주 올라가고요. 지난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 3대 지수가 3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네.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10월 8일 날 제가 이제 미리 그 주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한 10월 넷째 주 빠르면 셋째 주에 사상 최고치 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10월 8일 날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5일 날 그 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주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네. 다음 주에 테슬라 넷플릭스 같은 실적 발표하면 상당히 좀 잘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깔리다 보니까 10월 8일에 기대감이 올라갔고요. 10월 15일 날 주는 금융주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20일 날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3주 연속 올라간 이유는 실적 때문이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진짜 굉장히 가파른 상승 아니겠습니까? 정말 미쳤네요. 미쳤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미국은요. 악재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주식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사실 실적이 다 모든 걸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실 때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실 때는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어쨌거나 이번 실적이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이요. 핀터레스트에 대한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네. 갑자기 구매 의사를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오늘.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제 지금은 오히려 페이팔이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원래 올랐던 지금 핀터레스트는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 같이 뭔가 하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인스타 그림 보면서 인스타 이미지를 띄워놓은 다음에 혹시 만약에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면 쇼핑이 이어지는 그런 걸 꿈꿨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페이팔이 핀트레스트 인수하는 과정에서 너무 큰 금액을 쓰다 보니까 약간 회사가 좀 휘청일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백모 아십니까? 백모? 모르네요. 백모가 뭐예요? 백모를 모릅니까? 네. 어, 미국 이번에 가지 않으십니까? 예, 가죠. 백모하자 이런 얘기 한 번도 백모가 아예 그냥 뭐 일상 용어죠. 오, 제가 전혀 교수님한테 백모하자 그러면 우리 둘이서 뭔가 그, SNS 해갖고 네. 돈을 서로 주고받고 각출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백모로 보내 네. 하면 그 백모로 돈을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예, 어, 진짜 몰랐다 맞습니까? 네. 이게 회원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페이팔이 백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모를 아직까지 수익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는 야 백모 가지고 수익을 못 만드는데 네. 핀트레스트 가지고 되겠어? 이런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눈치를 보면서 약간의 이 인수를 거절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어, 제가 보기에 근데 현재는 이란 말 여기 써 있죠. 현재.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는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어, 거꾸로 페이팔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요. 네, 페이팔이 빠지기는 10%가 빠졌는데 올라오는 건 6%밖에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단 까먹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면 어쨌거나 페이팔의 핀트레스트 인수는 없던 걸로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저 실시간 채팅창 또 보고 또 놀랍니다. 왜요? 뱀모를 다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오. 아 뱀모는 상당히 많이 기사화가 됐어요, 교수님. 어, 네. 우리 교수님은 워낙 이제 그런 거 관심 없어. 학술, 학문 왜 이런 또, 거 아니, 또 이상한 게 뭐라 가세요? 하여간 그런데 네, 하여간 네. 아, 어쨌거나 모를 수 있는데 하여간 뱀모라고 네. 하는 그 뭐죠? 그 안에 와서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돈을 보내고 이렇게 네.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는 이건데 이겁니다. 어, 모건 스탠리 자동차 분석가입니다.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900에서 $1,200 인상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예상보다 성장과 마진이 결합되어서 경영진의 장기 목표와 우리 전망의 격차를 좁혀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이 모건스테가 전망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네. 그게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아담 조사가 어떤 분이냐면 사실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런 분입니다. 2017년 5월에요. 이 테슬라를 다운그레이드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왜냐하면 차를 못 판다. 네. 차가 안 팔릴 것 같다. 네. 그다음에 2019년 5월 역시 어, 이 테슬라의 주가를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로 본다고 그러면 $10 제시한 분입니다. $10는 이거는 뭐 그냥 뭐 거의 뭐 저주 아니겠죠. 저주. 네, 저주인데 이렇게 보였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군요. 그렇네요. 예, 바꾼 게 뭐냐면 네. 작년 11월이었습니다. 11월. 작년 11월 달에 S&P 500에 편입될 때 아. 바꾼 겁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때 같이 바꿨거든요. 네. 싫어하다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뭐 보험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관심보다는 차를 얼마나 파느냐 굉장히 관심 두는 분인데 지금의 어떤 테슬라의 모습은 잘 팔고 있다. 잘 만들고 있다. 이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 오히려 다른 어떤 의견보다는 이 아담 조나스 의견을 본다고 그러면 일단 차를 만든다고 그러면 잘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팔리고 있다. 그런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목표 주가에 대비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요. 어, 지금 시간에서 어, $949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950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 천슬라가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슬라가 올해가 아니고 이번 달에 가지 않을까 그런 모습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통 아담 조나스 같은 분들이 의견을 바꿀 때 있지 않습니까? 바꿀 때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어, 이 분이 갑자기 바꾸면서 올해 한번 다시 한번 $1,000에 대한 아, 지금 그 예상이 커지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예상치는 연말 가면 될까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주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한 10조 원 이상 보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대부분 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 보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혹시 테슬라 타보신 적 있으세요? 몰아보신 적? 어, 2017년에 미국에 갔는데 있어갖고 옆에 서서 사진 찍은 적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타본 적 없습니다. 혹시 주말에 네. 시간 되시면 한번 타보십시오. 아, 타보면 뭐가 더 달라집니다. 어,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용할 뿐만 아니라 좀 아, 제가 뭐 그 감히 권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어, 테슬라에 대해서 확실히 더 기대감을 가지실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요? 예. 그럼 혹시 교수님 차가 테슬라입니까? 저는 곧 나옵니다. 테슬라로. 아, 네, 신청했어요. 어. 네.
테슬라입니까 차가? 네. 어, 대단합니다. 한번 한번 태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럼요. 테슬라 혹시 모델을 여쭤봐도 실례가 안 되겠습니까? 그 S인가요? 그, 네. 그 S? S인가 제가 그 모델까지는 기억을 못하네요. 그렇습니까? 네. 하여간 네. 태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 시티그룹이 카니발에 대해서요. 크루즈입니다. 카니발 네. 투자 의견을 중립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항공 그다음에 뭐 자동차로 여행할 수도 있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크루즈로 여행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루즈? 크루즈는요? 크루즈를 타보려면 딱 두 가지 취미가 있어야 돼요. 춤을 출 줄 알거나 크루즈 타면 돼요? 예, 아니면 카지노를 할 줄 알아야지만 아, 그 안에서? 네. 어. 왜냐하면 배 위에서 밤하늘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일정 정도 지나면 지루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취미가 있어야지만 어. 크루즈 여행이 재밌어집니다. 혹시 일각에서는 먹는 취미가 있어 좋다는 얘기는 어떻게? 아, 그건 당연한 당연한 거. 그건 당연한 거군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네, 네. 어쨌거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크루즈라는 게 보통 이제 배가 둥둥 떠다니고 네. 외부하고 연락이 단절되다 보니까 네. 만약에 지난번에 한번 보셨지만 그 혹시 배 안에서 네. 그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네. 거의 배가 그냥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갇히잖아요. 약간 네. 제가 보기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좀 주가가 내려갈 만한 모습 보여주면서 네. 시티그룹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카니발은 과거 10년 동안에 느린 성장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 카니발이 네. 비단 그 코로나 때문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별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24.5달러면요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주가의 하락 상당히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혹시 만약에 진짜 여행이 많이 재개가 되고 나는 이제 여행 가겠다 싶은 분들은 그건 여러분 생각일 뿐이고 일단 크루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멀리 네. 가지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라우마가 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막 배에 갇혀졌던 그런 모습. 그래서 예. 일단 저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내년 여름쯤에 크루즈 여행이 회복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네. 기업 사실은 이제 크루즈 카니발은 안 좋게 보지만 노르웨이장 크루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39달러의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약 53%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카니발은 주가 소폭 빠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결국 뭐 왔다 갔다 이제 하락도 있다가 하다가 결국 올라가네요 다시.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원래 3주 전에는 코로나가 완화가 될 것 같고 사실 머크가 또 먹는 알약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다시 그 항공주 여행주가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방 될 것 같지만 솔직한 얘기로 항공주도 보시는 것처럼 유가에 대한 가격도 올라왔죠. 유가가 또 올라왔죠. 또 한 가지는 관제탑에 직원이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진짜 충격이었어요. 뭔가 하려고 해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행 관련주는 원래는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당연히 떠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올해 오늘 아침에 우리 안석훈 팀장이 얘기한 거 뭐냐면 올 연말이나 얘는 최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말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티칭창에서 난리가 나서 네, 제가 방금 계약한 거를 이메일로 확인해봤는데 네. 제가 산 테슬라 차가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그런데 네. S가 아니고요. 제일 싼 제가 테슬라 가서 제일 싼 거 달라고 네. 했거든요. 그게 Y인가 봐요. 아, Y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억대 아닙니다. 그래서 Y 산 걸로 확인했습니다. Y도 좋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만족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 좋고 좋은 거. 우리 그 교수님이 네. 돈이 많으신데 실제 주식에 돈이 많으시죠? 주식에 뭐 수억 다 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차는 뭐. 그런 말씀으로 저는 그냥 네. 뿌듯하게 살고 네.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실적이 열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을 네. 가져왔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합니다.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가 증가하는 걸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개 분기 동안에 한 번 오르고 세 번 빠졌습니다. 1승 3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잊어버려요. 원래 빅테크는 좋았겠지. 네. 많이 올라왔겠지 생각하시는데 실적 때 많이 올라온 종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승 3패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분기에는 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거 물론 에이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두 번째 나오는 거 이미 지난 분기에 실적 둔화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만약에 더
나빠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경고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번 청문회 이후에 지금까지 주커버거가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해서 상당히 좀 뭔가 전략을 잘 짰을 거다 하다 보니까 어닝콜 때 나쁘지 않은 걸 전망하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 하락은 크지 않, 물론 주가 좀 내려갈 걸 보고 있지만 크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페이스북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보통 실적 발표하면 네. 대부분 안 좋았다. 네. 그 당일날 예, 리액션 안 좋았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원래 빠지는 거니까 만약에 오늘 장 끝나고 나와 시작이 나와도 약간 빠지더라도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진짜 우등생은 네. 시험 당일날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미리미리 그래서 네. 실적 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빅테크 같은 기업들은 원래 올라간다 평상시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알파벳인데요. 똑같이 알파벳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애플에 대한 개인정보 강화에 이슈가 됩니다. 이슈가 네. 됩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 빅테크에서 가장 실적이 증가한 기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 넘어가는 실적을 증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 3개 분기 동안에 삼성 무패입니다. 평균이 4.5%씩 올라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하면 평균 4.5%씩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실적이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이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은데 왜 그러냐. 이거는 여러분 구글에 애플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되는데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네. 안드로이드에 대한 보유한 이점으로 인해서 iOS의 문제점도 해결 가능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벌써입니까? 네, 벌써 종철이죠. 아유, 우리 오늘 10분은 더 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을 시작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네. 오늘 10월 25일 월요일 날 네, 장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S&P 500이 0.24% 플러스고요. 다우가 0.19% 플러스. 나스닥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잠깐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나스닥 들어왔습니다. 0.34% 플러스로요. 오늘은 3대 지수가 다 플러스 출발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나스닥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에 대한 관점이 좀 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맵이 딱 보면요. 와,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만 지금 아주 붉은이란다. 참 밝은 녹색을 띄고 있는데 바로 테슬라가 4.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조나스의 의견을 좀 올린 걸로 목표치가 올리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페이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터레스트를 일단 M&A를 인수한다는 걸 포기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팔이 직전에 한 10%까지 밀렸다가 오늘 반등은 한 절반 정도까지 반등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예, 오늘 테크가 좀 강한 모습, 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 중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너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보여집니다.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은 아마 오늘로써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페이스북이 빠지고 있는데 미리 빠지고 있죠. 네. 실적이 겁나는 거죠. 좀 이따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이제 애플에 대한 그 우려를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애플이 이번에 14.5에 개인 정보 보호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멘트가 나올 거로 기대하다 보니까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이건 미리 좀 각오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교수님?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네. 저는 뭐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거 하다 말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구글까지는 제가 네.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구글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구글이 예, 팡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올해 한 58%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실적 발표가 될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시 10월 26일 실적 발표하는데 이익도 증가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지난 5개 분기 동안에 1승 4패입니다. 4패. 그렇죠.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4개 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 상 최고치였거든요. 네. 근데
실적 때 올라온 게 아니고 평상시에 올라온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사실 아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혹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 인수한 거 혹시 아십니까? 아, 몰랐습니다. 이거. 뉘앙스라고 하는 네. 음성 인식 전문회사. 예. 이걸 인수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 아직 평가가 없다 보니까 예. 이번 어닝콜 때 이거에 대해 평가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오피스 365 쓰시죠? 예. 365 쓰죠. 예. 예. 그거 얼마 한 달에 얼마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는 학교에서 아마 원활치 학교는 무료죠. 네. 학교 혹시 무료 아닙니까? 아니 싸거나? 학교에서 통으로 아마 통으로 하죠. 네. 개인이 아마 한 8천 원, 9천 원 후반 요구 낼 겁니다. 8천 원 후반부터. 근데 이번에 내년도에 이거 인상합니다. 인상하면 어쨌거나 이거 끊겠냐? 아, 못 끊죠. 아니면 그렇죠. 네. 끊겠냐 아니면 그걸 부담하고 쓰겠냐는 건데 네. 거의 90% 이상 이 정도 내가 내지라는 네.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매출에 대한 부분도 인상이 될 것 같고요. EPS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걱정 없이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10월 28일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굉장히 두려운 종목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약 28%의 이익이 감소한다고 발표한 이 기업이고요. 직전 12개월 분기 동안에 3순 9패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실적도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오프라인 쇼핑이 증가 때문에 이제 이커머스 쪽에 약간 둔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이 기업은 아닙니다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사실 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잘 버틸까가 이제 관점인데 어쨌거나 그런 이유를 해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주가가 거의 뚫고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는 그게 우세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분기 실적이 나와주면 주가 약간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애플에 대한 주가 흐름은 네. 그건 1년 반 동안 옆으로 깁니다.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네. 모습 보여주면 사실 박스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박스권에 갇혀진 그런 모습을 뚫고 나오기 힘든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존은 이번에 약간 좀 안 좋은 실적으로 발표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워낙 주가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글쎄요 다시 한번 빠진다기보다는 옆으로 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업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전년 동기 대비 70%가 증가한 기업입니다. 야. 이번에 예상됩니다. 워낙 잘 나가는 기업이기도 하고 6개 분기 동안에 1승 5패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졌는데 네. 대부분 다 기억을 못하십니다. 네. 이번에 다 좋았지 않아요. 예전에 좋지 않았네 말씀하시는데 좋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뜻밖의 아이폰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네. 그 3분기 때 9월 말 끝머리에 아이폰 13의 판매가 포함이 됐대요. 네.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아이폰 13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아이폰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걱정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적 잘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칩 부족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까 네. 그게 약간의 우려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페이스북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아마존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애플은 세모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동그라미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실적은 다 잘 나올 거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리액션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그 종목을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은 혹시 많은 분들이 내가 진짜 돈을 벌었다. 네. 수익권이다 하신 분들은 네. 조금 팔면 어떨까? 이번 실적을 보시고. 예. 이번 실적을 보시고. 예. 이번 실적을 보시고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진 데 파는 거고 올라가면 오른데 올라간 데 파는 게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여전히 지금 그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기업이 애플이에요. 애플. 예. 계속 아웅다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애플이 개인정보 강화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서 네. 가장 그 적대시하는 기업이 페이스북. 페이스북이거든요. 아. 계속 뭐 많이 그 언급했었고 예. 사실 제가 보기에 만약에 적대시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게 아니어도 이미 규제가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한 가지 개인정보에 대한 그 강화는 유럽까지 번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페이스북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약간 제가 보기에 지지분양 흐름 보일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털어보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매수 상관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보기를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틀렸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편할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간략하게 나온 기사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핀터레스트 13.2%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딜이 깨졌기 때문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지불 결제 기업들이 뭔가 다른 SNS하고 협력을 해갖고 더 많이 확장하려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핀터레스트가 최근에 가입자가 증가하다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핀터레스트가 물론 이미지 관련 SNS에 잘 나가는 기업이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을 굳이 350억, 370억 단위인가 인수하는 것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제 그 M&A를 취소한 거 상당히 좀 좋아하고 잘했다.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기사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허치가 물론 10만 대 산 거는 좋죠. 네. 좋은데 또 한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모델 네. X하고 모델 S에 대해서 네. 지금 차량 가격 올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면 이거 똑같은 거죠. 올리면 그러면 테슬라는 안 사겠냐? 사죠. 네. 네.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이니까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건스탠리가 좀 투자금을 올리면서 목표주가 올리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킴벌리 클락은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집에 말입니다. 네. 휴지가 많이 쌓여 있답니다. 지금에서 지금 이제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감사가 너무 웃기네요. 네? 휴지가 많이 쌓여 그러니까 있다. 엄청 사재기 했잖아요. 그렇죠. 사재기에서 네. 막 쌓아놓고 막 계속 써도 끝이 없고 나오고 해서 네. 이게 또 안 썩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쌓여 있으니까 당분간 제가 보기에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비축이 되기 때문에 주가 재미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 네. 티몰튼 아십니까? 티몰튼 알죠. 티몰튼, 네. 버거킹. 아 그걸 가지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파파이스까지 보유한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예. 이게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주가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익은 캐나다의 티몰튼에서 나옵니다. 티몰튼이 캐나다 가시게 되면 스타벅스를 이기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거기 돈을 많이 버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버거킹이 따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아까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이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뭐 우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페이스북에 게재가 되면서 막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은 거의 매일 잡음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뭐 테러의 어떤 글이 올라왔다든지 네. 아니면 약간의 그 청순이 보면 안 되는 글들이 막 무분별로 네. 올라온다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관련 기사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라이트가 우익 단체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 상당히 좀 뜨거워 지금 약간 뭔가 말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은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미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불안감에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꼭 판단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자하고 바이온테크는요 오늘 그 백신에 대해서 지금 어린 아이들 5세에서 11세 사이에 효능을 봤더니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90%가 넘어가는 효능을 봤다고 하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들 아이에 대한 접종은 11월 초부터 한다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은 네. 뭐 아까 말씀처럼 실적이 워낙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지만 다시 한번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이 0.14% 마이너스 좀 하락 반전된 모습이고요. 다우가 0.12%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0.1% 하락하면서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정폭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 아마 장중에 상승으로 좀 전환하려고 그런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만 한번 가격을 한번 확인해보고 네. 오늘 마무리하고 보겠습니다. 제가 사준 거 벌써 이렇게 실적에 반영이 될 줄이야. 그렇죠. 우리 교수님이 차량 한 대 매수하시면서 뭐 0.0001%라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949.68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뭐 다시 한번 저 무언 주식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이 정도면은 천슬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방송 끝나면서 그 장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아이 천슬라 뭐 있는데 왜 벌써 막 이런 얘기하셨던 말씀이 네. 갑자기 저 생각이 또 나네요. 이야. 예, 천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퍼포먼스 좋기 때문에 한번 탄력 받으면 네. 쭉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천슬라는 당연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천슬라 간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워낙 아이비들의 의견을 바꾸는 아이비가 많고 또 이게 반성문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 굉장히 디스했던 애들이 예, 와서 지금 뭐 잘못 본 것 같아. 내가 차라리 내가 테슬라의 진가를 못 봤어. 네. 하면서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예. 당분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요 몇 네. 분이서 마이크론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그러시네요. 마이크론은 뭐가 있나 보죠? 마이크론 네, 제가 못 봤습니다.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업이죠. 혹시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아 이게 보니까요. 아 이거 네. 3일 전 기사인데 이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나온 기사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국내에 네. 또 삼전 보유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궁금하신 네. 것 같긴 한데. 그다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그때그때 나와주면 좋은데 잘 안 그때그때 이 기사가 한참 있다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왜 올라가는지 모르실 때가 많은데 기사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월 20, 10월 20일자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뭐 특별한 이슈는 네. 없으셨나 보다. 네. 그냥 그러니까, 궁금하셨나 보다. 네. 아니 근데 이 정도 올라가면 반드시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비장의 카드로 네. 비법 오늘 공개하십니까? 제가 뭐 잠깐만요. 찾으시면서 잠깐 네. 저희 말씀 나누면 네. 언제 진짜 그 본부장님하고 저야 늦게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특집으로 그냥 네.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저 종목들 한번 한 15분이든 20분이든 한번 딥톡 한번 하시죠. 네. 또. 예, 일단은 네. 이게 사이트 안 열려서 모르겠는데 네. 그 스탁트윗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스탁트윗. 이게 스탁트윗이 뭐냐면 그 수많은 게시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네이버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주식 게시판 알죠. 그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또 기사가 나오니까 제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거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CNBC 기사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CNBC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어요.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찾으셨군요. 네,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도 네. 투자 의견이 올라간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아직 기사가 지금 이게 좀 왜 안 뜹니까? 이게 왜 이게 좀 하얗게 떠가지고 지금 안 뜨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열려야 되는데요. 이게 네. 안 열립니다. 지금 이게 전 인터넷 내려갖고 네. 아 지금 여러분들 저기 또 한 가지가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네.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좀 미국 주식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그런 기사보다는 네. 직접적으로 기업에 관련된 거 실적이나 이런 것들 뭐 우회적으로 뭐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큰 기업들은 직접 의견을 올리거나 목표주가 올릴 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거는 내일 한번 네, 네. 네,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는지 모르겠네. 오늘 하여튼 인터넷들 때문에 다들 속 많이 쓰셨어요. 제가 말입니다. 네. 이것만 얘기 끝낼게요. 네. 제가 오늘 갑자기 네. 김 프로님이 전화가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네, 네. 뭐 하나 딱 했는데 내가 딱 할 게 없으면 딱 썼는데 안 그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네. 그래서 김 프로님 나중에 알았는데 점심 뭐 사주려고 그랬지 이런 겁니다. 아이고 이런. 점심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걸 손해 앞에서 청구하려고요 지금. 자, 오늘도 이렇게 좀 저희 그 장우석 본부장님의 배려 덕분에 10분 늦게 시작한 거 충분히 본부장님이 또 커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수요일 날 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